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제 긴축 시대, 디레버리징 시대입니다. 금융의 긴축도 2024년, 25년, 심하면 26년까지 갈 거다라고 봅니다. 24년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정리, 가계 대응 완충 자본 정리, 뭐, 가상금리 부과, 원금 일부 상환 요구,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부동산 시장 많이 침체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못 가질 겁니다. 대출이 중단되거나,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이제 대출 시장이 틀어막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가 17.5%랍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으로 건설사들이, 증권사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죠. 뭐, 이래저래 수월하게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냐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금방 부자가 될 거다라는 환상을 저 이제 부동산 앞잡이들이 심어줬죠. 근데 저도 이제 지나온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부동산 관련해서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샀지만 파는 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파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건대 참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더라. 특히나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지난 10년 동안 오르기만 했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요 그 올랐던 것들 고스란히 다 반납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2015년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가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엄청난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 조정이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내가 5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4억 되면 바로 팔아야겠다. 낼름 내놔서 팔아서 손실 처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버팁니다. 집값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근데 집값이 5억짜리가 4억 되고 4억이 3억 되면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5억 주고 5억짜리 집을 살 때 대출했던 3억 5천이 있는데 실제로 집을 팔아도 빚을 다 정리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제 자포자기 뿌리고 이제 놔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빚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빚이 3억 이상 되면요 보통의 사람들은 빚을 못 갚습니다.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시세차익을 보고 사차 팔았다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매우 드문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동산 앞잡이들이 입으로 떠들어대는 사차 팔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수익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다? 개소리다. 거의 다 믿으면 안 되는 잡소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의 마음이야 3억짜리 집 샀는데 10억 돼가지고 팔아가지고 세금 내고 세 차익을 뭐 5억씩 이렇게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현실은요 현실은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현실에는 그런 대박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대박은 뭐 친구의 친구가 돈 벌었다라는 막연한 가짜 소문들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말이 취해가지고 나도 해볼까 혹 이러는 순간에 이제 걸려드는 거라는 거죠. 뭐 쉽게 쉽게 돈 버는 일이 아이 뭐 내한테 벌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거 기대하는 순간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사기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더 안 믿고 더 염려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사는 게 뭐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미친 개 쓰레기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쉽게 뭔가 이루어지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하고 지내야 되고 그래서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사는 거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 미친 개또라이들이다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염려해야 됩니다. 착실하게 지낼 궁리하는 게 최고입니다. 성실하게 무던하게 주어진 일을 차근차근 해내는 것만큼 대단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살자. 차분하게 지내자. 안정적으로 삶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아직 후폭풍을 못 느끼는 애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둔촌주공 뭐 분양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돈 벌었다고 생각하죠. 지금도 돈 벌었다고. 아닌데 착각인데
뭐 이제 두고 보자고. 아직 당장 말고 이제 순천주공이 이제 입주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4년 12월입니까? 내년 말입니까? 보자고요. 잠깐 시점은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이 뭔가 잘못됐다. 참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일을 벌렸구나 라고 이제 그제서야 얘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돈은 벌었다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니 답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우리가 2008년에서 201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기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7억 중반, 그리고 저기 뭡니까 반포 쪽에 30평대 아파트도 8억 중후반, 이게 그때 있던 일입니다. 잠실의 아파트들도 30평대 7억 후반에서 9억 초반 뭐 이랬었습니다. 평수가 넓은 건 넓은 그대로 가격이 더 낮았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고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 대거 걸려드는 겁니다. 참혹한 일이죠. 이제 미칠 겁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번에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회사도 인력이 구조조정해서 인력들을 많이 내보낼 것이고, 또한 이제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도 분조적인 일이 많이 빠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염려하고 더 보수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내보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이제 뭐 수입차 끌고 다니고 금만 떨어가지고 까불거리던 2030들 이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네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니가 아이몇을 겪어봤냐, 니만을 겪어봤냐, 원모르게 철없이 부자가 됐다라고 까불고 다니는 거. 현실이 이제 지옥임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을 맞는다라는 거죠. 두고 보자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얼마나 혹독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사방에서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고, 지켜보자고. 함부로 욕심 부리고 겁만 떨어서 까불거리던 이들이 대거 이제 추락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세상이 이제 얼마나 잔인한지 잔혹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IMF 때 시중금리가 한때 30% 육박했습니다. 빚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몰락하고 다 무너졌죠. 버틴 사람들은요, 빚 없는 사람들, 여유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몇천만원 가지고 몇십억짜리 빌딩을 가져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사냥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